오늘의 뉴스9입니다.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전현 정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. 국격을 잃었다고 평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통령실은 후암무치라는 평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의 채무 불이행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시내버스 요금 인상 후 첫 출근길에 시민들은 새벽 탑승 할인을 받거나 공유 자전거를 타며 교통비 절약에 나섰습니다. 알뜰 교통요금 관련 검색도 크게 늘었습니다. 경북의 한 농장에서 탈출한 암사자 한 마리가 사살됐습니다. 캠핑객과 주민들은 1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. 명품 업체의 AS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. 70년 된 시계를 수리 과정에서 손상시키는가 하면 비싼 수리비를 요구받거나 한 번 맡기면 수개월씩 걸리기도 합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